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자신의 사주팔자에서 술과 해인자가 있는 사람, 한자라도 술과 해가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2024년도 갑진년에 자신의 사주 원국에서 술과 해가 있는 사람, 한자라도 있는 사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그러면 저는 여기서 2024년도를 내년 양력 2월 4일 입춘 이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23년도 10월 달부터 2024년 10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술과 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 2개월 전에 10월 달이니까. 어떤 부분이 시작이 됐느냐? 술을 먼저 해석을 해보자. 술 인자를 해보자. 해석해보자. 술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토인데 가을철이죠. 가을철이 조금은 차갑죠. 한하죠. 차가울 한자를 쓰겠습니다. 좀 차갑다. 가을철이니까. 근데 그 성질을 보니까, 이 안을 보니까, 화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그래서 불을 머금고 있다 해갖고 조금 건조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건조한 기운이니까 이 술은 조금 산성화되어 있다. 푸석푸석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가을까지 오면서 온갖 농작물이 여기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고 추수가 끝난 시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휴식이 필요한 거다. 생명을 키우기에는 이 흙이 조금 약하다. 그러려면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야겠죠. 술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신정무라 해가지고 지장간에 신정무가 있겠습니다. 신정무. 신정문데 이 안에 얘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고 얘도 화에 해당이 되고 얘는 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 흙이 오행상 토가 어떤 흙이냐? 신금은 약간 자갈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자갈이 있다 아니면 잡석이 있다 뭔가 예전에 잡것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금 자체가 돌멩이 같은 거 별로 반기지 않겠죠. 정화는 화해의 기운차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불을 머금고 있는 흙이고 그러므로 이 술토는 뭘 원하냐? 건조하고 화기를 머금고 있고 잡기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가장 원하는 것이 수분을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수분을요. 물 공급. 다시 물 공급이 들어가서 물 공급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서 오행상 목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왜 목이 필요하냐? 흙에는 반드시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산소 공급을 통해서 자기의 토양의 성질을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두 개가 술토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수분하고 적당한 수분하고 오행상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흙에는 나무가 없으면 얘는 흙으로서 생명 역할 자체에 자기 역할을 소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흙에는 오행상 목이 있어줘야 가장 좋은 그릇을 형성하게 되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글자가 있는 사람, 인자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주 원국에서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개띠. 개띠, 태란시가 술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일주가 술, 일주의 일지에 태어난 게 술일에 태어난 사람들. 월지에 술월에 태어난 사람. 어쨌든 이 술이란 글자가 있는 사람,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 갑진년에 올 10월부터 시작이 됐죠. 이 시기에 이 갑진년에
어떠냐, 운세가 어떠냐. 술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수분과 오행상 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갑진을 해석을 해보자. 갑진을. 갑진을 해보고 해석해보니까 이 갑목 자체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돼. 목, 나무목. 얘는 진 뒤에 있으니까 진은 습토다 이 말에 토에 해당이 돼. 습한 기운을 갖고 물을 많이 자기가 저장됐고 머금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 그 흙 위에 적당한 수분을 갖고 있는 상태의 나무니까 얘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열렸다는 나무가 아니고 오행상 목이 아니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목이다 이 말이에요. 얘도 목인데 이것을 생목이라 그럽니다. 생목,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데 생가지다 이 말이에요. 장작으로 못 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목은 뭘 원하냐면 당연히 화를 원한다는 걸, 햇빛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양진의 나무가 되고 음진하면서 양진나무가 되고 햇빛을 머금고 있을 때 이 나무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진 자체는 습해요. 습한 곳에 약간의 햇빛만 들으면 여기에 태양의 결제, 화기운 자체가 들어오면 얘는 자기의 목적을,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양질의 땅인데 햇빛까지 들어가게 되면 목적물을 잘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진은 두 개가 화를 원한다는 거죠. 화. 왜 화를 원하냐? 얘도 습한 건데 습목이요. 성장하고 생가지에 해당이 되면 햇빛이 필요하고 얘도 햇빛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 이 갑진은 습한 기운, 햇빛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술 자체는, 술에는 적당한 수분을 원한다는 거죠. 적당한 수분을. 수분을 원하고 오행상 목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목적물을 원한다는 거죠. 이 술은. 그래서 이 갑진이 들어올 때 술 임자가 있는 사람들은 갑진년이 어떻냐? 진술 상충을 하는데 상충. 진과 술이 상충인데 이걸 뭐라 해? 길충이다 이걸 얘기해. 길충. 흉충이 아니라 길충, 기난 충이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충은 충인데 좋은 충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는? 술 입장에서는. 반대로 진이 있는 사람이 술 들어올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술은 진을 반기는데 진은 술이 들어온 걸 반기지 않을 자기의 좋은 양질의 땅을 좋지 않게 만드니까 이 술이 산성화되고 별불 이르는 땅인데 양질의 땅이 들어와서 형질 변경, 객토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서는 이득을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술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 갑진년 올 10월 10일부터 내년 사이에 토는 부동산 아니면 자기 하고자 하는 어떤 일, 업무 모든 부분에서 상충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길충이니까 시행을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라. 해봐라. 손해볼 일 없다. 진이 돌아도 상충하지만 얘는 손해 안 본다. 왜? 워낙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땅이 들어와서 섞어주니까 얘로서는 반긴다. 얘는 뭐냐? 희생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배우자 자리에 있다 있으면 진이 있다. 술시야. 진시에 있다. 그런 경우에 술에 태어나면 술시에 태어나면 술은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니까 술에 있다면 변화를 하겠죠. 이동 변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진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배우자에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배우자가 나타날 것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시도를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술이 인자가 있는 사람은 갑진년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조건 하나는 있다. 사주가, 얘가 술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사주 원곡에 물이 말고 임자, 경자, 만약에 술시 이렇게 있을 때는 워낙 물이 많은 상태에서 술 하나가 고전하고 있을 때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이때는 중과 부적, 수적 싸움에서 얘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걸러내라 좋지 않다. 원화물이 많은 상태에서 갑질이 들어오면 얘가 힘을 못 쓰겠죠. 그건 하나는 걸러내라 이걸 이야기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술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해가 있는 사람 한번 참고해 보자. 해가. 해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고 해월은 겨울이 입동입니다. 입동 시절이에요. 겨울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해월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해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지만 이 안에는 지장간에는 갑목 자체가 있어요. 갑목이. 이 갑목은 해 속에 있는 무갑힘. 이 갑목 자체는 이미 성장해서 크게 성장해서 소나무 같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갑목이다 이 말이에요. 성목이란 거죠. 성장. 이미 성장한 나무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임수는 물이죠. 수의 기운 자체인데 이 해는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얘도 뭘 원하냐면 적당한 햇빛을 원한다는 거죠. 화기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화 중에서 12지지에서 인자가 있는 사람은 호랑이 인자가 인 속에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해가 인과 합을 해요. 합을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해 속에 인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 같은 경우 해가 있는 사람, 인자가 있는 사람도 여기서 근본적으로 뭘 원하냐면 화의 기운 자체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 해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화기를 원한다. 그런데 갑진년이 화가 있냐 이걸 봐야겠죠. 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가. 갑진은 얘도 화기를 원하고 얘도 화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사주에서 돼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나 돼지 해시에 태어난 사람의 해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23년도 10월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얘는 육친관계에서 얘가 인성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그리고 따져라. 근데 얘는 뭘 원하냐면 햇빛을 원하더라. 갑진년이 햇빛을 갖고 두르느냐 안 가지고 두른다 이 말이에요. 안 가지고 두르니까 1년 중에서 햇빛이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를 따져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을 하라 이걸 얘기해요. 인사오미 술 2월달 4월달 양력 5월달 6월달 이 시기에 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기에 움직이라 이런 얘기 주겠죠. 왜? 얘가 만약에 인성이다 그럴 때는 갑목에서 인성이다면 얘가 갑진년에 2025년에 얘도 지금 햇빛을 원하는데 햇빛을 원하는데 얘가 안 갖고 들어와요. 그럼 햇빛이 있는 시기가 언제냐? 양력 2월달 호랑이 달이잖아요. 2월달인가 언제니까 1월 17일, 1월 25일부터 1월 25일 때 2월 25일 사이 양력 이 사이에 치고 빠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4월 이쪽, 그러니까 5월 4일에서 6월 4일인데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이 4월에 치고 빠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괜찮다 이 시기 4월 20일에서 5월 20일, 늦어도 25일 사이에 치고 빠져라.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술 화기운 자체가 원하는데 화기운 자체가 약해요. 화기운 자체가 지금 현재 올해 개묘년에 12월달 1월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너무 냉하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이 시기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말라 이걸 얘기해줘.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가라. 새롭게 움직이는 것은 총알 맞는다 이걸 얘기해. 총 맞는다. 왜? 화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목적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불이 붙지가 않고 생명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원국에 술과 해가 있는 사람. 술은
갑진년은 밝겠다 이걸 얘기해. 와라 하죠. 와라. 너는 와서 좀 희생해줘라 이거지. 일꾼이야 일꾼. 와서 희생해줘라. 직원이야 직원. 무슨 와서 좀 해줘라. 얘는 해는 갑진년이 와서 이놈이 도와주러 와려고 하는데 이 원바탕이 얘가 냉하니까 얘가 도와주려고 해도 냉하니까 냉한 놈끼리 만나니까 추운 놈끼리 만났다 이 말이에요. 똥구멍 빨개졌다는 걸 얘기죠. 똥구멍 빨개졌어요. 서로가 눈만 뻘컥뻘컥 쳐다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길 기다리는데 이놈도 못 도와주고 이놈도 못 도와주고 있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다 어느 시기에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시기에 치고받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이 풀입니다. 사주풀. 술과 해가 있는 사람. 사주원국에 술과 해가 있는 사람. 올 10월에서 내년 이미 진행이 됐다. 해는 해가 있는 사람은 조금 속앓이 가슴 앓을 많이 할 것이다. 술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간이 좀 커졌다. 배포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 기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기운 자체가. 그래서 풀입니다. 해도 양력 2월, 1월달 중순에서 2월달, 양력 5월달, 4월 중순에서 5월달, 6월달, 내년 11월달 이런 달 괜찮다.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단, 너는 상반기가 좋더라. 이런 얘기죠. 상반기. 2월에서 6월 30일 사이를 노려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갑진년 술과 해가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